잠깐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아, 이게 오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이것이 평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저는 이제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저녁에 이렇게 기다려지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또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주님께서 그 더 섬세한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렇게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의 말씀, 내가 힘을 줄 거야.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힘을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정말 평안이라는 건 그런 생각, 오늘 한절의 말씀이지만, 평안이라는 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잠깐 주는 평안, 그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예. 정말 주님이 주지 않는 평안은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 세상에 내가 움켜진 거,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평안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이상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품으로 이렇게 감싸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께, 주님 품에 안길 때 편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쭉 보면, 14장 1절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떠나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14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느끼는 거 보면, 14장뿐만 아니라 제가 요한복음을 쭉 오늘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몇 번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제자들이요, 평안을 몰라요. 우리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이 밤에 그 평안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을 받고 했어도 정말 예수님의 평안을 잘 몰라요. 오늘 보면 13장까지 오고 14장까지 가도, 요한복음을 다 읽어도 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셔야지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의 그 뭐 주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올라가셔서 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제가 이 글씨가 조금 몇 살 잘 이걸 봐야 되겠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건데, 내가 가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안은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평안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늘의 열매예요, 하늘의 열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따를 때 많은 거 내려놓잖아요. 저는 오늘 이 평안이라는 그 제목을 한 주간 동안 우리 찬양팀 출연에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평안을 얻기가 그렇게, 우리 노래는 잘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뭐 평안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리며 살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평안을 얻으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대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예수 따를 때 많은 거 내려놨어, 많은 거 포기했어, 그렇게 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다 아세요. 여러분이 시간 드리는 거, 이 밤에 올라와서 힘든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아세요. 여러분 다 만져주실 거예요.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들, 내 모든 것들, 내가 내려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요? 다 기억하세요. 내려놓은 것들 다 기억하세요. 그걸 다 하신다고요. 근데 평안은 뭐냐? 그 내려놓은 것들에 대한 저는 그런 생각, 보장이에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내가 그냥 너에게 보내지 않아. 하늘의 열매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자신감, 인생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고 내 거 내려놓고, 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거지만 그런 걸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핍박도 받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의 열매예요. 하늘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홉 번의 시간이 너무 좋고요. 제 스스로가 이제 우리 사랑, 기쁨, 오늘 평안인데 세 번째 시간, 정말 이 아홉 번의 시간을 마치 묵상하고 깊이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늘의 열매를 충분히 그런 맺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평안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또 구약의 샬롬. 근데 오늘은 여러분, 오늘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어 샬롬을 보니까 단순히 여러분 나만의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평안은 다 같이 느끼는 게 정말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느껴야 돼. 우선 내 평안이 중요하죠. 내가 평안을 느껴야 돼. 찬양 드릴 때, 그 말씀 나눌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의 평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야 돼요. 내 가슴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그런 불안한 것들, 아픔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거 터치가 되는 거예요. 다, 저 깊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런 의심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내 마음속에, 속에 깊이 용서하지 못한 건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샬롬이 막,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런 걸 느껴야 돼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노래만 손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것은 그런 정의를 제가 내린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성에 맞추어. 자, 여러분 읽어봤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성에 맞추어 움직여갈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잠깐의 평안, 내 재물로 인해서 평안이 없어져요. 오히려 내 명예를 인해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오히려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픔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시는 게 하늘의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평안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넉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14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라. 내 평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이 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주님은, 제자들은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어부인데 어부도 그 직업을 갖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하는데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다 아는데 이제 평안을 내가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너희가 가져라. 평안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넉넉함. 저는 여러분께서 평화는 첫째로 자유합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 하나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율법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열매 평화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런 근심 걱정 없이. 근데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런 자유함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유함이야. 근데 내가 자유를 갖고 있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는 그런 야곱을 봐도 그렇고 정말 걱정 근심 아니 진짜 누군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찾아봐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얘기 봐도 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해서 십몇 년 해봤는데 14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서빙고 양재 이렇게 또 많은 공동체 이렇게 하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온전한 평화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한다 그러고 뭐 무슨 얼마나 많은 우리 온누리교회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갖자는 거예요. 평안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평안을 강조해요. 내게 있는 평안 너에게 끼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강을 갖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예. 특히 여러분 우리 그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막 평강을 정말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찬송을 한번 쭉 불러봤어요. 그 평가 찬송에 보면 평안과 위로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마음에 와서 딱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리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무슨 물론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1900년도 초반 1800년도 말에 태어나셔서 1900 초반에 이제까지 사신 분인데 그분이 작사한 찬송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이런 평안을 가지셨어요. 고난 내 영혼은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에. 그러니까 평안은 여러분 주님의 팔을 의지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스 목사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안전한 포구 이거 어떻게 이런 가사 썼을까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여러분 이 모리스 목사님의 있던 평화가 여러분의 평강이 평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불러봤어요. 예. 우리 시간이 있으면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불러보고요. 예. 정말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예.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요동치 평강이 있으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계속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전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첫 번째는 뭔가 생각해보니까 우선 평안을 얻으려면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평강을 얻을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을 선곡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다 그 찬양 속에 그 하나님 평강 평안을 얻는 그런 그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래요. 하나님과 늘 통행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그는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느 분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특별 신라이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다 이제 달고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할 텐데, 왜 십자가를 달라고 그럴까? 왜 십자가를 달라고 그럴까? 왜 교회에 십자가, 우리 십자가가 있을까? 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왜 십자가 앞에 모이는 걸까? 왜 십자가 앞에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좋은데 우리가 다 같이 왜 다 같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오늘 앞서 성가대가 노래하더라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주이기 원하네. 그게 여러분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나오기 힘들지만 나오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오면 더 깊은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쓸 때 예수여 예수여 십자가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모이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하나님 그늘 그 십자가의 품 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이렇게 품어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도 나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에 들어와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 받아 들어가 십자가 밑에 모여서 예.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벌써 우리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좌가 이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좌의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도 노래도 다 듣고 계시고 보좌에 좌정하셔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위해서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27절 보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에게 준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야. 죽음까지도 초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야. 그걸 오늘 맛봐라. 너 두려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왜 평안을 그런데도 평안을 못 얻을까 머리는 아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는 아는데 평강을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걱정하고 그래서 그때 막 내 스스로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관계를 깊이 맺으면 평강이 임하면 아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제가 내린 결론은 평안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평안이 생겨요. 그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을 꼭 붙잡으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유예요.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제가 언젠가 그 요한복음 쭉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봤지만 주님께서 예, 뭐예요? 지기꾼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짐을 주님께 지기꾼 되신 주님께 이렇게 넘겨드리는 거. 우리의 짐을 다 지십시오.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노래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믿지 못하고 못 맡기는 거예요.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예. 쓰러질 때 그거 안 돼요. 다 맡겨드리면.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어요.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평안할 게 없어. 예. 그런데요 그 사람 보면 굉장히 자유하고요 평안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웃음에 막 생기가 있어요. 무슨 세상에 보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높아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보면 항상 뭐 즐겁고 막 뛰어다니고 막 너무 좋아요. 시무룩하지도 않아요. 너무 밝은 웃음을 웃어요. 세상으로 조건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럴 때 저는 느껴요. 아, 저 사람 속에 평강이 있구나. 평강에 믿음을 주시면 은혜가 있으면 예.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생기는데 그 평강을 주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제가 14장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럼 오늘 이제 잠깐만 더 말씀을 나누면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평강을 나누면 또 무엇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평안을 얻는가? 15절을 보니까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 그런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평안을 얻기 위한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갖기 원하세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 살면 예배자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면 말씀이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지 우리가 그 갈등하고 그렇게 되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핍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래도 예,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오. 내 말씀대로 살면 평강이 오는데 왜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불안이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갈등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예,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불안이에요. 그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밀려올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 가슴 속에 깊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숨어있는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핀센트로 이렇게 탁 집으셔 탁 빼주신 평안이 임하면 그게 평안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늘의 열매 평안이 들어가서 내 마음 속에 갈등하는 거 팍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그런 평강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느끼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오래 저도 오늘 오래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정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냥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그럴 것도 있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 그 아멘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럴 정도라는데 어떤 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것도 때로는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 말씀도 느끼고 알았지만 정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줄 생각하고요. 정말 그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왜 내가 떠나간다고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근심 걱정은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 주려고 하는 건 평안이야. 너희가 불안한 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야.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면 우리 영혼이 초췌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요. 막 짜증나고 막 괜히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뭐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막 그렇게 우리 정신이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힘들어요. 불안해져요. 내 영혼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혼란해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실 때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쭉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다시 그 영혼의 충만함을 회복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또 찾아봤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평안을 가지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다시 오는 것, 다시 올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또 뭐예요?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소유자가 될 때 평안이 온다는 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침에 노래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다시 오실 기다리며 살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아 그까지 거 뭐 넘어가는 거예요. 하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내 체면, 내 뭐 이런 건 좀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당황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하늘나라 가는데 염하는 것 때문에 당황하고 흥분하고 주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뭐 당황해요. 주님 따라가는 길에 가시밭길 만나도 그런 시가 있어요. 주님 곁에 계시오니 나는 당황하지 않으리.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까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시죠? 평안하뇨? 그렇게 물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물어보는 게, 그 상태를 물어보는 게, 너희가 지금 평안하뇨?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평안, 우리가 평화하는 거, 평강을 갖는 거, 평안한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너희가 평안하뇨? 그 상태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평안하뇨?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보니까 20장 21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요. 또 20장 21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제가 오늘 자막을 준비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세요. 참 성경이 너무 좋아요. 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냥 가슴에 콱 와서 닿아요. 20절에 보니까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너희 남을 용서해라. 그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뇨? 편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오늘 20절 끝에 보니까 두려움은 다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두려움은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의 말씀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안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이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만에 있을 때 우리 아까 노래할 때 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견고한 진들, 내 속에 숨어있는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평강이 임하는, 평강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가서 그냥 로켓트가 돼갖고 가서 그냥 확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딱해진 마음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깨져야 되리, 더 많이 무너져야 되리,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들이 무너질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열매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평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너무 달라요. 평안을 소유한 사람하고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교회 다녀도요 항상 입에서 불평불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내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말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결국은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못했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과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져도 힘든 거예요. 높아져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 오늘 김평래 목사가 설교하셨지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성령의 신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하고요. 오늘 아까 불렀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밤에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평강이 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님 정말 오늘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열매를 나눠주며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할 텐데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손을 들고 찬양하죠. 세상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에 평안 평안이 한번더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보셔 이 밤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아버지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통성을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우리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